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노을과 함께 시작을 해봐요. 또 왔네요. 보쌈 정식 먹으러. 김치찜도 여기 맛있죠. 이제 여기는 그만 나와야겠어. 또 이제 술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도 이제 그 홍대에 있는 족발집을 하나 뚫어봤는데 뭐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어랑 생선구이 밥집을 갔는데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확장 이전 해가지고 1,000원이 올라가지고 약간 아쉬워요. 이건 또 뭐냐? 이건 더 현대 가가지고 또 뭐 유명한 햄버거 있다길래 먹어봤는데 뭐 수제버거가 다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어 철이어가지고 이제 방어를 예, 조지러 왔습니다. 아는 형님네 집 가서 방어를 먹었는데 굉장히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생일이어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를 조지러 왔습니다. 예, 아는 이제 레스토랑에 왔어요. 아는 동생이 하는 이제 현명 식탁이라고 굉장히 솜씨가 있는 친구예요. 예,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여기 가서 유준성이 이름을 대고 사장님한테 소개받고 왔다고 하면은 사장님이 잘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네, 후식도 좋네요. 여기 아무튼 맛있어요. 놀랐어? 그리고 이제 생일 파티를 하러 왔어요. 진짜 생일 파티. 고마워 여러분 고마워요. 그리고 저 친구 보이시죠? 저희 뮤직비디오 중에 스텝밟어 나나나에 출연했던 친구인데 저렇게 형편없이 늙어버려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왔는데 아쉽게도 제가 대구, 예, 대구에 가는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결혼식을 못 가게 됐어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결혼식을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굉장히 속상해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아! 네. 그리고 바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야, 느닷없이 박아버리더라고요, 스타렉스가. 그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네,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언제나 다니는 이제 출퇴근길인데 야, 진짜 느닷없이 그냥 와가지고 브레이크도 안 잡고 박아버리더라고요. 아, 굉장히 네, 생일빵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건강하게 나오잖아. 이거 밥이 밥이 너무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몸이 잘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또 침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당할 때는 잘 몰라요. 다음 날부터 이제 아플 뿐이지. 피부봐. 네, 아무튼 한 4일 정도 입원했던 것 같은데 아우. 아무튼 뭐 병원 밥이 점점 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조금 빨라졌어요. 저녁은 심하게 나오네.
저녁밥은 또 이게 또 뽀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하고 이제 또 진짜 생일 파티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아까는 친구들이랑 주말에 미리 생일 파티를 했고요. 이제 형들이 생일이라고 고기랑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죠. 네. 며칠간 입원에 있어가지고 답답했었는데 미친놈 같네요. 네, 술을 또 엄청 먹고 네, 또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네, 계속 해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또 맥주 한잔 했습니다. 또 아는 동생이 병문 안에 왔는데 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죠. 또 일을 나가가지고 또 뭐 덮밥 같은 걸 먹었네요. 또 아 여기 맛있어요. 예, 여기 그 삼성동에 있는 거였나? 예, 그건데 이것도 웨이팅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가든 파이브네요. 예, 문종동에 있는 일을 하러 왔는데 아 이런 백화점에 있는 음식들이 아, 좀 퀄리티가 좀 그렇게 가격 대비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도 즐겨 먹는 브랜드인데 이쪽 백화점에서 먹으니까 조금 네, 맛이 좀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이거 애 먹었습니다. 예. 사람이 있어야 저도 이제 홍보도 하고 일도 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이 문정동 쪽이 백화점은 이게 좀 이제 한물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주변에 있는 거 그냥 밥도 먹고 일하다 왔는데 다음 날이네요. 다음 날에도 아주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죠 여기. 아 진짜 제가 행사를 많이 다녀봤는데 아주 이게 사람이 없기로 한 베스트 안에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도 뭐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오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케동 한번 먹었죠. 네, 부타동이랑 네. 이거 먹고 아 이제 또 다른 날이네요. 이거는 이제 아 여긴 맛있죠. 구로에 있는 감자탕집. 얘는 뭔지 모르겠네요. 뭐 파스타 잘 안 먹는데 한번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아니 차가 너무 밀리길래 봤더니 또 전두환이 또 예, 예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가 밀려가지고 아주 짜증났던 기억이 있는데 또 노을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제 얘가 요즘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가는데 이제 하늘이 좀 좋아가지고 이제 노을 찍는 맛에 좀 맛을 드렸어요. 한강을 추워가지고 못 가니까 이렇게 운전하면서 한 방씩 이렇게 노을 모습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 교통사고가 났던 또 근육들이 또 뭉치기 시작했어요. 에휴,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또 그 저희 동네에 또 네, 또 줄 서가지고 먹는 또 돈가스집 있다고 해가지고 가봤어요. 네, 뭐 가격 대비 뭐 양은 굉장히 많이 주고 예, 맛있었습니다. 얘기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방어 처리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방어를 조지러 왔죠. 이제네 이제 그 댄서 선생님 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기욱이랑 해가지고 와가지고 방어를 먹었어요. 방어를 먹고 또 일을 하러 왔네요. 아
아 이제 이거는 대구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대구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대구에 내려가는 길인데. 뭐야? 도자기요? 힘쓸 때였구만. 어 비행기, 비행기. 멋있어 비행기. 옆방이라 잘 안 나와. 예, 여기 뭐 휴게소에 비행기도 있고 뭐가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대구에 도착해서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얼른 보이는 이제 돈가스집 가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숙소로 얼른 돌아갈 준비를 했죠. 네. 네, 다음 날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구에 있는 백화점인데 여기도 아, 사람이 예, 굉장히 예, 업기로 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엘리베이터 굉장히 좋아해요. 무서워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쪽 예, 백화점 안에 있는 샤브샤브를 또 먹었어요. 예.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건 샤브샤브는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이런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인테리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돌아다닐 때마다 그냥 다 그냥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더라고요. 네, 좀 뭔가 기분이 묘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 왔으면 이제 막창 먹어야죠. 막창. 대구 막창. 네. 아 여기도 맛있었어요. 기가 막히던데요. 네. 그래갖고 저기 그 대구 무슨 참소주 예 그것도 먹어보고 예, 대구에 있는 네, 대구 리미티드 예, 음식들 한번 먹어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왔는데 또 사람이 이렇게 별로 없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 이번엔 뭐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네, 이거 중국집에 왔는데 뭐 예. 네,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있네요. 네. 사람이 없어서 아주 쉬엄쉬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기 보시면 온도 이렇게 체크하는 기계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이렇게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 하나 막 박아놨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을 먹. 아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쭈꾸미 이거. 아 이거 진작에 찾아냈으면 두 번 먹고 갔는데 아 이거 쭈꾸미 맛있었어요. 예. 이제 저녁을 얼른 먹고 이제 서울로 빨리 가야 돼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안녕.